혹시라도 서비스를 못 채우면 행방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예 될 수도 있어요. 무대 진짜 크다. 또 잘 보는 예시가 있다.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힘으로 이 반지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나도 돌려주고 싶어.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한테는 반지가 없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팀 리더 우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촬영을? 약간 좀 불안해요. 약간 불안한 이유가 뭐지? 뭔가가 뭔가 또 뭐가 있을까? 막피디님 항상 뭔가를 숨기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약간 오늘 뭔가 버스 타고 홍보하러 이동할 것 같아요. 아 맞아. 쇼케이스. 왜냐면 우리가 좋아야 되니까. 그 쇼케이스가 우리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공약이 뭐였어요? 천명. 전체적인 공약은 이것을 성공하면 생방송 무대를 시즌 최초로 한 시간.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저는 1,000명 가까이 모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서 정말 많아도 500명 정말 많아요. 피디님이 지금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것 자체가 무서워. 뭔가 피디님도 약간 걱정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제작진들끼리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네. 많이 해봤고 혹시라도 서비스를 못 채우면 생방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예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못 채웠어요. 대중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뭔가 좀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렸어요. 좀 더 강한 거를 하기 위해서 밖에는 지금 알다시피 버스가 그래 버스 왔다고 네, 약간 갑작스런 검증 소식에 첫 촬영의 악몽이 떠오른 멤버들 가자, 실패 버스로 언제나 예측 불허 미션을 준비한 제작진에게 멤버들은 더욱 긴장이 됩니다. 오늘 왠지 타야 싫다. 알았어. 무슨 뜻이야? 낙하산? 이제 내 킹스맨을 보고서 영감도 먹었어. 왜냐면 너희 그때 킹스맨 영감 받아가지고 그 퍼포먼스 했다고 했잖아. 네. 킹스맨 본 사람. 저요. 내용 좀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킹스맨이 테스트 하는 겁니다. 관문이 있거든요. 근데 관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걸러집니다. 그럼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있는 한 명만 세븐틴인 거야. 그리고 킹스맨의 가장 중요한 점이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뭉쳐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수영 못하는 사람 지금 솔직히 손 들어. 저 수영 하나도 안 해. 근데 킹스맨이라서 수영해. 너 거 되니 내가 수영해. 정환아, 이거 자다가 방에 물이 차. 저 수영 못합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코스가 다 하는 거. 제가 하겠습니다. 뭐, 네. 뭐예요? 야, 니들 못하면 내가 할게. 아, 저도 할게요. 진짜 할게. 근데 막, 만약에 번지점프인데 니네 다 못한다고 내가 막 12번 뛰면 그러지 말자, 우리. 진짜. 인간적으로.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버스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와! 와! 바다야! 저 불타는 조개구이 있대. 우리 불타는 폴라고 했잖아. 인베! 와! 와! 내 소리! 너무 좋아! 야, 나 5년 만에 받아보는 거 같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학교 3학년 때 연습 때 들어오고 나서 처음 와요, 진짜. 와. 다 바다까지 전력 질주해보자. 뛰어! 어디에요? 여기 속초야. 이제 빨리 마셔. 우리가 여기를 온 이유. 온 이유. 여러분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아, 떨려 미치겠네. 여기 바닥이 안 좋은데. 잠깐만 들어. 빨리 빨리. 야, 뭐야, 진짜 이거예요? 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지금 내 눈물이 오래요. 아니, 아시아. 자, 여러분들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 있죠. 말씀 주세요. 마지막 미션. 빨리 빨리 추워. 미션. 세븐틴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뭡니까 이게? 자, 이번 미션.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세븐틴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미션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세븐틴 멤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미션을 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미션들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을 갖고 모든 거를 풀어버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미션은 하루에 전부 다 푸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1박 2일이에요.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껏 이 바다를 느끼고 그다음에 심기일전하여 마음을 좀 여유롭게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미션을 향해 열심히 달려온 세븐틴 멤버들을 위해 제작진은 깜짝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만큼은 미션의 부담은 잠시 잊고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주어진 휴가를 만끽합니다. 굽수영은! 준비해도 준비해도! 야, 민지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굽수영 다 줘! 너무 좋아! 바닷바람이 쌀쌀해지는 해질녘
캠프파이어 시간이 빠질 순 없겠죠. 나는 다 따뜻할 것 같아. 패드는 안 한지. 멤버들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 이게 이제 영화에서만 보던 약간 그런. 야, 뜨겁겠지 마지막. 오늘의 의미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각자 준비하면서 좀 쌓아뒀던 것들이라든가 서운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촛불 의식을 한번 네, 준비를 했습니다. 촛불을 촛불 의식. 네. 다 퍼져. 아니 없다고. 내가 녹여야 된다고 박수를. 자,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느낀 게 그냥 전체적으로 약간 언행이나 맞아 좀 행동이 자체가 너무 날카로워진 것 같아.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약간 편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나는 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형으로서 너희들한테 밑에 동생들이 싸우거나 이러면 형들은 몰라 당연히 니들이 말을 안 하면 그런 것들을 멤버들이랑 같이 뭔가 얘기하고 풀어가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단체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뮤직비디오 촬영이나 이렇게 리얼리티 촬영을 할 때 물론 밤새고 연습하고 와서 정말 피곤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전파가 되는 게 알잖아. 야, 우리끼리 그런 거를 하면 안 돼. 힘들어도 재밌는데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힘든 거를 한 명이 티내기 시작하면 이게 전파가 돼서 다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거 티내지 말고 서로 힘내서 하자. 나는 우지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 요즘에. 그게 나도 그렇고 다른 애들이 뭐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우지가 되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요즘 바빠지고 자기가 할 게 너무 많아지고 책임감이 많아지다 보니까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약간 공격적으로 대하는 게 있어. 그래서 형도 요즘에 뭔가 너 앞에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계속 말할까 말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 왜냐면 우지랑 나랑은 되게 시간을 오래 많이 보냈기 때문에 뭔가 말을 안 해도 얘가 알아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 계속.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커지더라고 시간이 갈수록. 처음부터 말했었더라면 괜찮았는데 우지가 뭔가 오늘은 더 예민하겠지, 원래 안 그랬으니까 오늘만 그런 거였지 라면서 안일하게 넘겼던 것 같아 계속 이 문제를. 나는 너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의 생각들이나 그런 것들 칼로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단칼로 나는 너한테 말하기가 계속 두려운 거야. 뭔지 알 것 같아. 약간 예민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냥 나 원래 되게 오래 봤으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하던 행동들이 그냥 나오는 느낌? 그냥 얘기를 할 때. 참아야 되는 건 분명히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안일하게 문제를 넘겼던 게. 야, 미안한 거야. 그래서 넘기다 보니까 서로 그러니까 감정들이 계속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연습을 할 때는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괜찮거든. 나는 뭔가 우리가 이번에 B팀을 연습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 뭔가 너가 공격적으로 말했다는 느낌을 단 하나도 못 봤어. 근데 우지가 곡 작업을 하고 되게 많은 걸 하잖아요 팀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설 자리가 없어서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연습이었으니까. 그렇지. 내가 남의 연습에 관여를 안 했는데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고 나서는 뭔가 팀이었고 계속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확실히 연습량이 너무 부족한데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더 이끌어줘야 되는 게 사실 총 리더의 역할이긴 한데 약간 뭔가 그게 리더로서 뭔가 쿱스 형이 더 뭔가 나서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긴 했었어요. 그런 거에 약간 실망이 없지 않아 있었어. 사실은 솔직히 너무 미안한 감이 좀 커요. 왜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곡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지입니다. 여기는 바로 제 개인 작업실이죠. 여기서 저희 세븐틴의 곡들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밤을 지새는 걸로. 저는 그게 너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너무 그게 저를 포함해서 13명의 뭔가 앞길이 정해져 있다는 그런 느끼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걸 애들한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뭔가 다 나 내 잘못일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우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다 각자 가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아직 20살, 모든 게 서툴고 어려울 나이. 어린 나이에 작곡가로 프로듀서로 세븐틴의 음악을 책임지고 있다는 막중한 부담감과 그리고 꿈을 향해 함께 고생해온 멤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우진은 참았던 눈물을 쏟습니다. 그냥 서먹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난 널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다음에 너가 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고치면 정말 예전보다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나는 우리가 13명이니까 13명이 다 같이 있어야 나는 빛을 본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뭐 실시간 검색을 오래든 말든 우리가 한 명이라도 빠졌으면 난 못했다 생각해, 진짜로. 우리 13명이니까 됐다 생각해, 진짜로. 13명이니까 빛이 날 수 있다 생각하고. 신곡! 응? 앞으로의 타이틀곡! 지금 팬분들은 샤이닝 다이아몬드가 저희 데뷔곡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 타이틀곡은 정확히 아낀다라는 노래고요. 뭘 아껴? 널 아낀다. 널 아낀다. 나를 보고 있는 널 아낀다. 파이팅 한번 끝낼까? 터진다 조용히. 야, 이거는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을 다 태워보내는 거야. 다 태워보내는 거야. 다 태워보내는 거야. 그럼 나 보내. 아, 근데 디노한테 한마디 못했네. 물러나라. 디노한테 한마디 하려는데. 물러나라, 훨씬 나아. 얘들아, 우리 팀이잖아. 네. 파이팅 하자. 네. 쭉, 계속 쭉. 오늘뿐만 아니라. 네. 계속 쭉. 이러면 계속 이어줘야 돼. 우리 팀워크가 대박이야. 네. 하나, 둘, 셋. 네. 밥 먹자. 생방송으로 향하는 마지막 미션. 드디어 쇼케이스 날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왔다. 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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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백스테이지야 바로? 와, 크다. 와, 이게 무대야? 너무 큰데? 무대 진짜 크다. 야, 엄청 큰데? 와, 진짜 무대 진짜 다 오시나? 공연 시작했다. 우리 형 센터 한번 서 볼까? 공연장에 도착한 멤버들은 생각보다 큰 관객석에 긴장과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완전 흥분. 진짜 저 끝나면 또 나도 그때부터 좋아해. 네.
그때 세븐틴을 위해 쇼케이스 MC를 자처한 유이가 도착했습니다. 적은 관객이더라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멤버들은 언제나 그랬듯 최선을 다해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한편 공연장 밖에는 전국에서 모인 팬들이 이른 시간부터 세븐틴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남 거창이요. 새벽 6시 반차 타고 왔어요. 부산에서 왔어요. 학교 선배님들 공연이라고 해서 듣고 왔어요. 조승강 선배님 응원합니다. 2-3년 정도 제가 기다렸거든요. 이번에 데뷔한다고 그래서 진짜 저 완전 감동만 해야지. 오늘 쇼케이스 성공하고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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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잘해. 그때보다 더 잘해. 네. 잘하면 보기 잘하는데. 잘하면 보기 유인형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잘해. 저희 약간 너무 어려서 저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네, 기도록 하겠습 네. 저희가 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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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관객 입장이 시작되고 객석이 하나둘씩 채워집니다. 오늘 미션의 성공을 가를 1,000명의 관객이 왔을까요? 그리고 세븐틴은 단독 생방송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너 지금 기분이 좋은데? 떨진 않아요. 신나고 채워질 것 같아요. 네, 약간 두단지 말고 냉정감 그게 하나 둘 셋! 파리! 2015 Get ready Let's do this SBT do it now Can you follow me? Yes, uh-huh SBT pick it up You'll never catch me Oh, check it Bang, bang, that a big goodbye 2015은 17이 장군 완료 싹 걷어내 Yeah, make it fall 너의 그 자리 100개 좀비도 외두고 지안에 오네 한 말을 기대해도 좋고 지켜보라 확신에 찬내 말이 즐기는 거지 뭐 하던 대로 오래 안 걸려 너의 귀에 들려 증명하기까지 우리는 all after 우리는 all after Cause gold up and 17 Come on, check it out 다 같이 봐 Let's get it right now, oh, after The school of S-17 Come on, 잊어라 또 이렇게 S-B-T, do it now Can you follow me? Yes, uh-huh S-B-T, pick it up You'll never catch me, oh, shit 왜 나는 질문에 답을 해줄게 하나하나 다 따지려하지만 눈을 뜨고 확인해 No matter what 더 외쳐 더 외쳐 더 외쳐 그 이름을 크게 더 외워 Yes I'm seen her 네가 성공해 우리는 all after The school of S-17 Come on check it out 다 같이 봐 Let's get it right now all after The school of S-17 Come on 잊어라도 이렇게 S-B-T do it now Can you follow me? Yes, uh-huh S-B-T pick it up You'll never catch me Oh, check it S-B-T do it now Can you follow me? Yes, uh-huh Let's get it S-B-T do it now Drop it Can you follow me? Yes, uh-huh Drop it S-B-T
세븐틴 쇼케이스 무대를 빛내줄 MC를 소개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 유이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세븐틴 친구들의 쇼케이스를 축하해주며 이렇게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을 보러 와주신 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릴까요?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와, 저기 방금 한 동작 뭐예요? 17이라는 손동작을 네, 호시군이 만든 건데요. 호시군. 제 오른손이 7, 왼손이 1. 자, 쳤어. 접었어. 오케이, 오케이. 자, 다 같이. Say the name. 세븐틴. 와. 와. 네, 저희 애프터 스쿨의 뱅을. 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 멤버들 다 감동받았을 텐데. 네. 어떻게 세븐틴 버전으로 이렇게 멋있게 바뀔지 저희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아. 저희가 사실 네. 예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선배님들 무대 보면서 알겠어요. 와 정말 멋있다. 네. 솔직히 정말 네. 과장이 아니라 솔직히 걸그룹의 퍼포먼스의 최강자는 애프터스쿨 선배님의 뱅이 아니었나. 아, 저 지금 닭살 돋으니까 그러지 마요. 세븐틴은 세븐틴 프로젝트를 통해서 검증 무대를 가져왔는데요. 그 무대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돌과는 차별화된 실력 있는 아이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별명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공연돌, 괴물신인, 자체 제작 아이돌. 후. 아 멋있다. 세븐틴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세븐틴이라는 그룹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리더님? 일단 저희 세븐틴은 13명의 각자의 매력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 팀으로서 보여주는 매력도 있고 그다음에 세 가지 유닛으로 보여주는 매력도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네. 힘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다음 무대는 세븐틴이 유닛별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매력이 폭발하는 세븐틴 유닛 무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Keep looking at me. 매력적인 멤버들 덕분에 세븐틴 프로젝트 데뷔 대작전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방송만 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 오~ 와~ 세븐틴 멤버들은 데뷔 후에 어떤 기사로 검색어 1위를 하고 싶어요? 세븐틴 공연돌로 자리 잡나? 약간 이런 느낌. 2015년 신인상 후보. 세다. 자, 다음 무대는 뭔가요, 승관 씨? 근데 저희가 저번에 무서운 제작진 분들께서 무작위로 ABCD로 믹스 유닛을 만드셔서 네,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네,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A팀의 정한, 원우, 호시팀이
색다른 퍼포먼스로 1위를 했습니다. 네, 제가 D팀이었는데요. 네. 네, A팀이 1등을 해버렸네요. 네. 근데 사실 그 미션의 부상이 오늘 이 쇼케이스에서 스페셜 무대를 할 수 있도록. 네, 그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도겸 씨, 민규 씨, 네. 버논 씨가 직접 소개를 해주세요. 세 명의 영국 신사가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예. 그럼 만나볼까요? 네. 하나, 둘, 셋. No fun. 많은 번에 네가 한 그 말 너는 다르다고 했잖아 이제 난 더 이상 날 쫓지 마 Get him out 더 이상 네 청구에 남지 않은 총알 날 사로잡힌 기회는 끝났어 그러고 있는 동안 맨날 매일서 맨번 이젠 없는 기회 내 매너가 끝이 난 건 네가 심어둔 지회 내가 찾아버렸어 너의 plan A B도 C도 D도 완야 목표는 A팀 네가 보여준 모습에 한참 전에 꿈 깨치 네가 친 거짓말도 사실 진짜 너 뻔해 You have to wait 너는 재미없어 그대로 재미가 없어 대체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냥 너 and you No and you 너는 재미없어 예미 so bad 네 모든 게 no fun You can give me what I want No and you 이미 다 질렸어 예미 so bad 네 모든 게 no fun You can give me what I want Oh. 최선을 다한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낸 세븐틴 멤버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연이지만 미션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후회 없는 무대를 즐겼습니다. 완전 진짜 오빠들 목소리 들어서 오 하는데 소리 지르는 목 다 쉬고 완전 감동이었어요. 세븐틴 짱! 진짜 짱이었어요. 유명하죠. 천명이요. 네, 충분히 온 것 같던데요. 성공할 것 같아요. 진짜 완전 성공적이에요. 네, 알겠어. 아, 이렇게 보니까 넓다. 여기가 센터. 어디에 어떻게 서? 이게 파란 점. 아까 센터대로 쓰자. 막빈이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땠어? 일단 관객석이 잘 안 보여서 무대가 꽉 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제한된 시간에 무대 녹음 뭐 등등 하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 잘했던 것 같아. 뭐 무대에서 빛나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좋았고. 도겸이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 일단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희 멤버들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저희는 다 받아들이고 다 좋게 좋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은? 확실히 저희가 처음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스스로 잘 해내왔던 것 같아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좋은 결과가 나오든 항상 저희는 뿌듯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나도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던 미션 그리고 이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이 잘 해줬던 것 같고 좋은 빛나는 무대였던 것 같아서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니네가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힘으로 이 반지를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생방송 무대가 니네를 기다릴 거야. 한다는 보장은 없다. 니네 힘으로 다시 그 반지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꼭 다시 돌려주고 싶거든. 나도 돌려주고 싶어.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나한테는 반지가 없다. 나한테는 반지가 없다. 뒤를 돌아. 우와. 뭐야? 뭐야? 뒤를 돌아. 와, 뭐야? 뭐야? Thank you.
저희 이번에 쇼케이스 천명 미션 미션은 성공을 했고요. 와! 네. 쇼케이스 검증 미션은 성공이고 세븐틴은 5월 26일 단독 생방송이 확정됐습니다. 와! 생방송이다! 좋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세븐틴 멤버들은 그 많은 미션을 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미션 클리어했다, 뭐 검증 뭐 됐다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 미션의 실패를 두고 저희가 검증한 게 아니라 그 미션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깨달아나가고 그다음에 화합이 되고 그런 단합된 모습 그런 게 보고 싶었고 앞으로 이제 데뷔를 해서 스타가 되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데뷔해서 저희가 첫 번째 미션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모든 미션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해내셔가지고 저희 제작진들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뭐 계속 성장하는 세븐틴 되시길 바라고요. 옆에 있는 가족분들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우리 반지 되찾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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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대로 갈 순 없잖아요. 반지. 그렇죠? 마지막 미션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렇죠. 부모님과 가족들 앞에서 저희 샤이닝 다이몬즈 반지 낀 채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제 사랑하는 저의 사랑이지 세상 그 누구도 이분보다 이쁠 수 없어.
전에 이틀 전에 어버이날이었잖아. 우리 절 한번 드릴까? 한절 한번 드립시다. 한절 한번 드리자.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멋있다. 대한민국 가요계의 역사를 새로 쓴다. 세븐틴 프로젝트 데뷔 대작전의 마침표이자 세븐틴의 또 다른 시작. 5월 26일 6시 세븐틴의 데뷔 생방송이 MBC 뮤직을 통해 방송됩니다. 미공개 타이틀곡 최초 공개. 오직 세븐틴만으로 꾸며지는 1시간 생방송에 시청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 진짜 세븐틴 프로젝트 마지막까지 이렇게 부모님 오실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진짜 단성공이에요. 진짜 이거 진짜 이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우리 아들 수고했어. 아들 고생했어. 아랑 좀 해줘 아들. 야 우리 그거 하자. 나중에 누가 변하면 여기 속초 다시 와서 여기 던지자. 좋다. 세븐틴. 예스. 대박 나자. 예. 대박. 야 우리는 할 수 있다.